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기 주식회사 필텍이라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지금 용접식 사운드 펌프로 지금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이제 제품을 나가고 있고요. 지금 국내 쪽으로는 하수 처리장이나 이제 약품 이송, 이제 산업체 쪽으로는 이제 음식률 이송용으로 해서 이제 많이 나가 있고요. 지금 요 보시면은 작동 원리는 이제 피스톤이 이제 아래 위로 이제 있는데 요 이제 요 부분이 한 실린더, 두 번째 실린더에서 쌍 원통 펌프라고 합니다. 요 한 사이클에서 요 최적이 이제 밀어내는 타입이에요. 요 최적을 이제 밀어내다 보니까 요 한 공간마다 이제 유체를 밀어내다 보니까 요 이송, 유체를 이송할 때 요 최적만큼만 나가서 이제 정량 이송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고형물이 들어와도 요 최적에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이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음력이 있어요. 빨아들이는 힘. 요 빨아들이는 힘을 이용해서 요런 고점도라든지 이제 슬러지. 이제 요거는 이제 구리스를 이송하고 있는 건데 요런 것들도 이송 가능하고요. 고점도 이송을 할 때 이제 저기 뭐냐 회전수를 제어해서 이제 정량 이송. 원하는 양을 제어해서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DC 모터에다가 이제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제 볼륨을 장착해가지고 약품이라든지 이제 산업체 쪽 같은 경우는 요런 케첩이나 이제 식품용 요런 쪽으로 해서 이제 회전수 이제 포장 용기에 정량 이송해서 이제 담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나가 있고요. 요 소형이지만 요것도 이제 똑같은 원리로 해서 제품이 제작되다 보니까 이런 고점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량 이송이 가능합니다.